여기는 뭐 갈 데가 없는가 봐요 다들. 가면 뭐해 그래, 다리만 아프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 식당에 보시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락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사장님이 제일 피해 보시네 그래도 우리 때. 아까 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예,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먹을 거 먹으시고 국수도 있고 뭐 국밥도 있고 그렇더라고. 찬찬한 노래부터 갑시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듣고 싶은 노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운명처럼. 예. 청년지기. 예. 붉은 입술. 예. 그러면은 그건 상식일 거야, 맞아. 잘하니 엄마? 많이 왔었는가 보다. 단골이네. 여기 유튜브에 우리 팀들이 판타스틱 팀들 중에 우리 조팔구도 유튜브 보면 재밌고 집에서 실질적으로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재밌어요. 또 우리 유튜브 찍는 우리 삐에로 우리 또 매니저님 팔구 전석이를 찍습니다. 자. 항구의 남자 그것도 한번 하고, 그럼 항구의 남자 한번 하고 천년지기 한번 하고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선사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나 많이 쳐주시고, 오늘은 그래도 날씨는 좋은데 시블룸에 바람이 많이 부네. 어저께는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갑자기 추워졌다가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목감기가 걸렸네.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유 깜짝이야. 엄마 이제 오시는 거예요? 엄마 넘어갔다야. 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자, 내가 뭔 노래 해야 될까? 항구의 남자. 항구의 남자 먼저 한 곡 보내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즐거우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경하면서 박수나 많이 쳐주시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갑시다. 항구의 남자. 박수 치면서 니는 박수 잔잔하든 자기 나오는구나. 자! 한국의 남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연장이 이제 딱 시작되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그지 직구석이 제대로 돼가네. 그래도 앵콜도 나오고 함성도 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네. 아까 우리가 이 첫 공연에는 전부 다 고장난 천연 총각들이 와서 그런가 앞에서 막 그 구경하다가 졸고 잡고 왜 그래? 아, 박근하고 졸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이크 조금 올려주고 이거 어떻게 들을만해요? 뭐 여기서 그지가 노래 잘하고 뭐 춤 잘 추고 그러면 내가 가수하지 내가 그지 하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하게 생각했을 때 그 김은국이 그 새끼보단 훨씬 낫잖아. 그래서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고 하필 가수도 많은데 씨발 하필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웃길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크 약 갈아가지고 주고 그러면은 이제 천년지기 우리 또 유진치 패시 노래 천년지기 그거 한 곡 보내드릴게요. 괜찮겠어요? 네, 그 천년지기 한 곡 부르면서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우리 각설이 이제 2부 3부 공연 제대로 멋지게 한번 가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 번 함성 한번 주면서 가봅시다. 다리은 하고 경례해. 그냥 앵콜은 그냥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그냥 그래도 뭐 이런 뭐 마음에 들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저 뒤에서는 뭐 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팔짱에 껴삼고 있고 눈구녕만 멀뚱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그지가 할 맛이 나겠는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박주윤 씨의 나무꾸냥 노래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식구들 모두 나와가지고 나한테 한번 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되었나? 역시 네. 아주 좋다. 역시 경상도는 학교네. 가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쨍글쨍글거리냐. 다 같이 여기서 내가 됐나 됐다 가까 가자 하면은 음악 나옵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됐나 가까 가자. 이번에는 그 붙이고 장구치고 몸으로 때우는 걸로 가자. 어? 그게 맞겠죠? 아니 어떻게 그지가 묻는다고 뭐 그지가 묻는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직군 속에 우원들이 있어가지고 뭐 껄쩍지근해가지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됐나? 씨발 이상하게 이건 잘 되더라. 경상도는 이게 잘 돼. 그래 달주야. 갖고 들어가. 자, 지금부터 이제 자꾸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어. 우리 뒤에 나오는 이제 품바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다 잘합니다. 잘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지상 최대 악기 북, 장구, 꽹과리 역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신명나게 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생이 3부 공연 문을 한번 열면서 여러분들하고 지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하고 창구 역가의 깽가리 잘하라고 다 같이 함성하고 박수! 야, 여기 보니까 그래도 밀양 시민들은 그래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꼭 보면은 울산에서 온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울산? 울산까지도 괜찮아요, 사장님. 예, 울산까지 괜찮죠. 꼭 보면은 부산에서 온 새끼들이 박수를 안 치고 함성 간지르고 그래요. 혹시 그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도 괜찮아요. 부산도 국제 영화의 도시, 얼마나 멋진 도시요. 꼭 보면은 저기 촌에서 오는 창원에서 온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요. 혹시 그 창원에서 오셨어요? 아, 창원까지 괜찮아. 창원까지. 우리가 여기 전에 창원 대산 수박축제를 갔는데 그게 홈이 엄청 좋더라고. 꼭 보면은 서울에서 온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 거예요. 혹시 그 서울에서 오신 분, 서울까지도 괜찮아요. 서울까지도 괜찮은데 꼭 보면은 북한에서 온 새끼들이 박수를 안 치고 함성을 안 치고.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 없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각세이들이 웃자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여러분한테 반말도 좀 하고 새끼 하면서 저 새끼 하면서 막 그래 그냥 웃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끼 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새끼. 그래서 새끼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북치고 창구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함성하고 박수. 다행히도 앵콜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노래가 끝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앵콜 아니면 잘한다.
자, 연습으로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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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뭐 직구 속에 우한 있는 사람들 오셨어요. 이쪽 봐! 앵콜! 이쪽이 하는 거 한 번 이쪽. 앵콜! 봤냐? 다시. 앵콜! 앵콜! 연대만 해. 이쪽 앵콜! 앵콜! 미리뽕! 이렇게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몸만 달고. 아유, 갑자기 사랑의 찌꺼기가 막 지나가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앵콜! 잘한다! 잘한다! 면 먹자! 아, 면 먹자잖아. 하나는 3,000원, 두 개는 5,000원. 알았어, 그럼 여기서 나중에 먹고. 어? 아, 사실 저기 우리 뒤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총행사 관리하시는 분, 팀장님. 예. 저분이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행사장을 다 허가 맡아갖고 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한테. 예. 제일 고생합니다, 저분. 예.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시에서 전화 오면 우리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얼마나 힘들겠어. 예. 그러면은, 팀장님이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다니까. 그래도 관중들 위해서 한 번 더 하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괜찮겠어요? 네! 다 같이 전국적으로 한잔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먹잖아. 우리 그 지구가 사모님 뭐 드릴까요? 엿드릴까요? 엿 싸면서 생색 들이키면서 들고 하나는 3,000원, 두 개는 5,000원. 누가 엿을 먹고 싶어 사갔어요? 정으로 사주고 마음으로 사주는 게 엿이야.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3,000원, 두 개는 5,000원. 엿 먹고 한 박스 다 봅시다. 메이커 신발을 신은 나 보고 다녀 이 새끼들아. 아우 나 이 새끼들. 가자. 야 어머니 여기 받아달라. 어머니 말이야 이 새끼가. 얼른 들어가. 삼식아 이제 엿 그만 팔아. 아이 우리 삼식이는 25년 경력은 역시야 틀려. 이 새끼는 쪽집게거든. 엿 안 먹은 사람들한테 다 가가지고 엿을 딱 주면 잘 먹더라고. 삼식아 엿 하나씩 드리고 얼른 들어와. 이제 삼식아 이제 그만 팔아. 누가 보면은 너무 야 엿장사 같이 보이잖아. 우리는 공연하는 사람들이고 엿장사는 아니야. 오늘 그만 들어와. 깜짝이야. 엿장사 공연장으로 오나 그래. 아줌마 엿 먹어요. 아줌마 엿 먹으래. 5,000원. 서비스네. 우리 카메라 찍으신 분한테는 서비스 이런 게 시키는 거. 야, 너 아들 아니야? 맞아 내 아들 맞아. 네! 삼식씨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하네. 허리보대! 허리보대! 삼식아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이쁜데? 삼식씨 허리보대! 맞고 부르는 거예요?
어. 잠시가 5만 원을 치냐? 5만 원 지금 복대로 5만 원씩 드려. 자, 이제 이것도 많이 팔아주셨고, 어. 왜 복대로 그렇게 많이 갖고 가냐? 5만 원치 산다고? 어, 5만 원 산다고 갖고 왔다.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야, 공자! 공자! 어. 왜 옆만 파니? 왜? 왜 어때 누가 그랬어? 뒤에서. 저 뒤에서 사람 데리고 와봐. 누가 그랬는가? 아, 어, 누가? 누가 그랬는가? 그래 얘기해봐. 데리고 와보라고. 일로 와봐. 어디 누가? 누가 누군지 안 팔았냐고. 마스크 데리고 오시라고. 야, 여기 누룽지 파는 사람 혹시 누룽지 파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솔직히 맛있어요? 맛없어요? 솔직히 누룽지는 지금 많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못하네. 뒤에 오셔서 사가시면 되네. 한 개는 얼마냐면은 두 개는 5,000원. 한 개는 낱개로 안 팝니다. 한 개 사셔도 5,000원. 근데 두 개 사시면은 5,000원. 네 개에 만 원을 드려요. 근데 저기 어디서 파냐면은 김제 휴게소, 지평선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김제 가면은. 지평선 휴게소에 가면은 저게 이쪽에 그 한 봉지 줘갖고, 한 봉지만. 예. 사실 분 있으면은 뒤에 와서 그냥 사시면 되네. 예. 요거는 뭐냐면은 농산물 수산부에서 지금 쌀이 풍년이 나가지고요. 지금 이 국산 햅쌀이 지금 이제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쌀도 허옇게 팔잖아. 세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쌀을 100% 국산인데 햅쌀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놨네. 예, 100% 국산이고 첨가물 방부제 절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심지어 방부제 그 가루 들어간 거 있죠? 그것도 조차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에 해가 끼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들 밥맛이 없을 때 그냥 드시면 좋네. 요거 한 봉지에 지평선 휴게소에서 6,800원 받아요. 근데 우리 그지들은 몇 개 더 줘봐. 이 꽃길. 꽃길을 할 줄 알지? 고노래 배운 대로만 그냥 하면 돼. 알았지? 자, 우리 달수 꽃길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줘. 자, 준비됐으면 가보자. 박수 쳐내라고 경례. 더 가까이 여쪽으로 와야지. 여기 방 사방에 인사하고. 그렇지. 아유, 잘하네. 정면에도 갔다. 이제 다시
알려주지. 사람을 보지 말고 노래 부르는 게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요! 가요. 저 새끼 가요. 야, 야. 코로나기 푸는 좋은데 마이크 끊어버렸어. 시끄럽다. 아이고. 야, 근데 야 달수가 말 많이 배웠네. 고맙습니다. 가요. 가요. 우리가 대해서 많이 했네. 이리 와. 얼른 와. 야너 얼마 벌었냐? 어? 4만원. 4만원? 예? 어? 삥뜯지 마라고? 아니 우리 안 뺏어요. 아니 코모들 돈을 뺏어야지. 새끼 4만원 받아. 아이고 참. 너 가져. 야 근데 4만원 받으면 죽을 살자라서 별로 안 좋은데. 누가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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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앞에 눈을 크게 떠. 너 이리 와봐. 방금 뭐라 그랬어? 눈이. 어? 눈이? 많이 귀엽네.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이쪽하고 이쪽만 보호할게. 이쪽은 이제 컨텐츠 쳐버리게. 그래. 자 여기는 영세민들만 왔는가 봐. 그런 거 같아. 아이고 하여튼 노래 잘 부르죠? 네. 누가 내 그랬어. 아니 야 이제 이 정도로 근데 신금을 울리죠? 예. 예 뭔가 좀 마음에서 지금 찡하고 어떻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다들 미쳤네. 다들 미쳤네. 근데 어떻게 해요? 노래 하나 아는 게 이거 하나밖입니다. 앵콜에도 나올 게 없어요. 자 앞에 보고 인사하고 찬양하고 아니 찬양하고 해야지. 찬양! 네가 저기 고맙습니다 마이크 잡고 인사할래.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해봐. 다른 말. 오늘 재밌게 봐주세요. 이거 손 잡는다. 얼마 벌었어? 잘해요. 박수 한번 쳐줘 다시. 쟤는 이거 이렇게 벌어서 지가 쓰는 게 아니고 다 보내줘. 아 깜짝이야. 이거 하려고 나왔어? 참. 어? 얼마 벌었어? 5만원인데. 그래 주머니 넣어놔. 부모님 보내줘. 알았다. 자 그러면은 야 저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거 왔다 갑니다. 좀 썬덩하니 이상해졌다 보다. 내가 부른 게 이상하네. 내가 노래 한번 할까? 저 새끼보다 못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거 한번 할게. 그 뭐냐면은 야, 그 뭔 노래 해야 되는데 까먹지. 아무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강대 한번 하자. 강대 우리 각설이 아니다 오늘에 우리 강대 괜찮겠어요? 각설이 타령을 한번 할까 아니면 강대를 한번 할까? 강대. 그러면은 강대라는 음악으로 여러분한테 우리 각설이 문을 열면서 바로 위에서 우리 또 대한민국 최고의 품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로 뒤에 우리 초팔구 품바 한번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또 여러분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했으면 가보자. 강대 얼씨구 절씨구 가자. 박수 한번 치시고
어떻게 들을만해요? 잘해요 못해요? 스트레스 풀립니까? 아우 씨 뭐가 아파. 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북중권이죠 북.